안녕하세요. 김희영의 인생엔 맛집입니다. 제가 걸어온 이곳은요, 바로 로데오 거리인데요. 뒤에 보시는 주택도 있지만 이 앞쪽에는 즐비하게 패션 건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 주인공이 계십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장광효. 이 컬렉션에서 봤던 의상인데 무대에서 봤을 때 못지않게 상당히 멋있는데요? 네. 진짜 멋있는 옷입니다. 여기 한국적인 그런 무대도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춥죠?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 마네킹 같이 서 계신데 배상 모델 네, 맞으시죠? 모델. 네. 그 유명한 네. 지금 피팅 중이세요? 네, 내년 그 쇼할 옷 네. 지금 미리 네. 지금 가봉 중이고 네. 일부 나왔는데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 많이 하셨잖아요. 네. 우리 모델 배상돈 모델 입장에서 일단 그 선생님의 옷은 어떤 옷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렵겠지만 각각 모델이 갖고 있는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네. 옷을 진짜 귀신같이 잘 알아내셔서 네. 입혀주신 것 같아요. 최고의 명물인데 귀신같이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글쎄요, 이제 만약에 제가 신인이었다면은 네. 그냥 일렬로 네. 옷 세워놓고 그냥 입히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많은 경험과 또 쇼를 많이 해봐서 모델 하나하나의 개성이라든가 워킹이라든가 또 몸매의 어떤 체형이라든가 그걸 다 보완해서 네. 그 아이가 가장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제가 입히는 거죠. 그걸 이제 귀신같다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옷이 더 돋보이고 또 모델도 또 돋보이고 해서 제 컬렉션에 나온 모델들은 거의 탑 모델이 되고 또 탑 모델이 돼서 나중에 다 스타가 되는 거죠. 선생님 현빈도 키우셨잖아요. 발탁해가지고 키운 건 아니고 제가 말 실수했네요. 현빈 씨 죄송합니다. 현빈 씨를 발탁은 하셨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요. 네. 네. 걸어가는 아이를 보고 너 모델 한번 해볼래 해서 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그리고 또 신인 모델들도 오디션을 보잖아요. 보통 한 1,000명 보는데 다른 데 안 팔렸던 모델도 내 눈에는 보석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아이를 이제 잘 다듬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옷을 입혔을 때 그 아이의 멋진 모습을 다른 셀럽이나 기자나 뭐 그런 분들이 보고 네. 캐스팅을 해서 또 탑 모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그럼 보석 같은 분과 보석 같은 작업 마무리 하시고 조금 이따 전 옆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6월에 작품같이 걸려있고 옷들도 있는데 이 옷들도 보니까는 약간 한국적인 옷들이라고 하시는 네. 것도 있고 다양한 시선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가끔 옷을 해요. 그럴 때 제일 자신 있고 물론 뭐 이게 양복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서양 옷이지만 서양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서양 옷이고 또 우리 동양인은 또 우리 거를 또 이렇게 기본을 해서 옷을 풀면 또 우리가 자신 있으니까 가끔 하곤 해. 네. 근데 선생님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 디자이너로서요. 그때 어떻게 말하면은 부채색인 남성분께서 화려한 변신을 시작했다. 뭐 그 물꼬를 튀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 원래 화려한 거 좋아하셨나요?
제가 그 자랄 때는 사실 옷이라고 할 만한 브랜드도 없었고 예. 우리가 또 6.25 이후로 정말 산업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잖아요. 예. 과도기 때 이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옷을 처음에 하다 보니 예. 아, 남자들도 이렇게 컬러풀하고 여성복들에서 쓰는 원단이라든가 컬러를 쓸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전부 무채색만 할까라는 게 화두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뭐 남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컬러를 갖다가 남성복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옷을 하니까 되게 이슈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디자이너 대열에 빨리 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컬러풀한 것도 있고 무채색도 있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그때는 네. 하여튼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는 좋아하지 않는 색이 아니라 도전을 못 해본 색깔.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자기를 만족하는 옷이 된 게 바로 우리 장강여 선생님입니다. 네. 사실 남성들이 네. 일만 하고 멋을 부리는 시대에서 못 살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살게 되고 네. 멋을 알게 될 때 컬러풀하고 디테일 있는 옷을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입으니까 정말 자기 표현도 되고 내재되어 있는 뭐 열정이라든가 끼라든가 그게 옷으로서 표현되니까 삶이 또 풍요로워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네. 또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의 남자들한테도 어떤 꽃과 같은 화사함 그런 행복을 주신 분입니다. 의식 주자면서 네, 그렇죠. 네, 건물이잖아요. 의도 있는 분, 식사. 가서 그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의 맛집은 어떤 맛집인가요? 지금 제가 이제 뭐 먹고 살다 보니 네. 다양한 음식을 접하는데 지금 갈 곳은 네. 이태리 음식인데 네. 한번 가보시죠. 이제 식을 놓고선 의 얘기를 하고 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주하면 이제 먹는 주가 아니라 이제 식 공간인데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참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의복에 대한 걸 연구하셨잖아요.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언제세요? 네, 1년에 두 번씩 컬렉션 할 때. 아, 그때 보람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이름 대면 알만한 분인데 네. 10년 전에 그 옷을 맞췄는데 네. 안감이 다 헤어져가지고 수선을 하러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싸우다가 찢어진 건 아니고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안감이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옷을 새로 하나 맞춰서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그럴 때도 되게 보람이 있었고 또 뭐 TV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했을 때 내 옷을 잘 차려입고 쫙 나타났을 때 이기지 않게 그럴 때 아 보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들어요. 네, 내가 만든 옷을 정말 너무너무 소중히 열심히 입어준 분도 고맙고 또 그 옷을 한 번이지만 아주 멋있게 입어줄 때도 보람 있고 정말 어떻게 디자이너는 정말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의 어떤 충전도 좀 행복을 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맛집에서 선생님의 그 많은 역사 중에서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그렇지만 짜잔 1호 디자이너 1호라는 거는 첫 번째라는 것도 되고 네. 남들이 안 할 때 처음 했다라는 것도 되고 그런데 제가 30년을 넘게 남성복 한 길을 가다 보니까 1호라는 말이 이제
자꾸 대두가 돼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고. 네. 그런데 1이라는 숫자가 사실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또 네. 새로운 걸 개척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도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도 있고 그렇죠. 네. 제 때는 사실 남자들이 옷을 못 입었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을 세계 최고의 멋쟁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했을 때나 또 그 남이 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걸 했을 때 어떤 성취감이나 어떤 스릴을 더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거는요. 도전 프란체스카. 지금 젊은 분들은 좀 모르시지만 조금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방송도 했어요. 예. 했는데 제가 한 길만 디자인하다 보니까 사실 외도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연기나 탤런트나 배우 한다라는 게 본인은 못하지만 선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이죠. 네.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또 잠깐 동안 탤런트로 시트콤 배우로 했던 거가 지나놓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는 제가 뭐 연기도 모르고 또 뭐 대본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여러 가지가 미숙했지만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때 얘기를 해자 하면서 웃고 뭐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아 내가 옷만 하다가 또 이런 것도 해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외도를 했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정말 웃음을 주는 좋은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카드인데요. 파리와 홈쇼핑입니다. 선생님 뭐 파리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이고 홈쇼핑과 하나의 또 선생님 인생에서 또 전환점이 된 그런 사건이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도전 정신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눈을 이제 시야를 외국으로 돌리게 된 거죠. 아, 네. 내가 한국에서 남성복으로서 이러고 한국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지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게 나의 목표이자 꿈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성복으로 파리에 가겠다라고 보따리를 쌌죠. 그래서 파리 컬렉션을 하게 됐고 홈쇼핑은 그때 홈쇼핑을 하면은 아마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망했으니까 어쩔 네. 수 없어서 생계 수단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홈쇼핑해서 막 대박을 치니까 우리 선배 중에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저한테 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갔더니 왜 그 명예도 있고 또 돈도 있는데 홈쇼핑을 하느냐 그거는 정말 삼류 디자이너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안 좋은 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시대는 이제 계속 발전해서 인터넷 시대도 곧 올 것 같고 핸드폰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홈쇼핑을 해서 대중들한테 옷을 좀 대량으로 싸게 저렴하게 디자이너 옷을 입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의도로 했고 네. 아 내가 남들이 안 할 때 거의 예, 20년 전에 홈쇼핑하고 또 파리 컬렉션 한 게 의미가 있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개척 길을 갔던 선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배 중에 파리 컬렉션에서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대열에 거의 가까이 가는 후배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겠지만 나는 네. 되게 흐뭇하고 네. 보람 있어요. 저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저 이쁜 것보다는 친근함이 큰 사랑스러운 여자분도 한 분 계시고 네. 그래서 이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바로 셰프님이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떤 메뉴를 선택한 네. 게 아니라 오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늘 뭐가 제일 싱싱해요?
알아서 주세요. 뭐 그러면 알아서 맛있게 주는 네. 집이에요. 알아서 주세요. 그거 좋네요. 셰프님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네. 네. 나왔습니다. 정말 셰프님들이 아주 정성껏 추천해 주신 음식인데 저 이렇게 큰 굴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예, 이 굴이 드셔보셨어요? 하나... 이렇게 큰 굴 드셔보셨어요? 어 강에서 나온 거 먹어봤는데 네. 바다에서 나온 거는 지금 처음 먹어봐요. 아 이게 바다에 거제도 통영에서 자연산 굴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큰 굴도 있군요.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거. 어 아니요 저는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레몬 뿌리고 위에 올리브 오일 섞은 것 같습니다. 레몬을 안 뿌리면은 네. 물에서 약간의 그 독 같은 게 있어요. 네. 식중독 일으킬 수 있는. 이 레몬이 잡아줘서 네. 레몬을 해서 먹으면 좋아요. 네. 아 군침이 도는데요. 선생님 여기 석류 알도 이게 올려놓고 여기 보니까는 이 양파 약간 절인 것도 없고 좀 드셔보세요. 근데 지금 굴이 제철이잖아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저는 이걸 아예 분해를 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이 맛 아주 맛있는데 약간 황홀한 느낌?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올리고 전 익힌 굴인 줄 알았는데 생굴 같은데요? 네, 생굴이에요. 생굴이죠? 저는 왜 익혔다고 생각했지, 이거를요? 맛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큰 거를 저는 왜 익혔다고 생각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릴까 봐. 그래서 레몬 소스를 쳐서 먹었는데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위에 뿌린 그 양파 약간 절인 거죠. 네. 그 새콤새콤하게 해가지고 이 굴 소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싱싱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굴 강에서도 이렇게 큰 굴이 난다고요? 네. 섬진강에 가서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벚꽃 날 때 먹는 굴. 벚꽃 굴이요? 선생님 원래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먹는 거 앞에 놓고 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음식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저 일단 예쁜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예쁘게 먹으면서 또 다른 음식도 생각하고 요리도 정말 잘하시는 편이시겠네요. 나물류하고 네 찌개류는 보통 주부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나물을 하세요? 나물은 보통 주부들 잘 못해요. 나물은 진짜 그거 어렵거든요. 살캉살캉 묻혀야 되고 살캉살캉 삶아야 되고 온 재료가 원래 좋아야 되고 집에 이제 뭐 시간장 같은 맛있는 간장이 있어야 되고 간장이 맛있으면 좋은 재료에 버무리는 맛이죠. 저 다음에 선생님 집 가서 밥 먹고 싶어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이 집이 또 가지 요리가 가지 구이가 상당히 맛있다 했는데 선생님 가지 구이는 드셔보셨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들이 왜 밥솥에 쪄주잖아요. 그리고 묻혀주잖아요. 물기 없이 하는 게 노하우예요. 가지 무침.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맛있어요. 마트에 사다가 가지 그 하는데 네네. 처음에는 물기가 많아가지고 와이프한테 네. 잔소리 좀 들었는데 네. 지금 물기 감사히 없이. 먹어야지 그걸 또 잔소리를 하세요? 사모님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물기 없이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하세요, 물기 없이? 맛있잖아, 이것도. 이게 물기를 짠다고 짜면은 안에 있는 그 가지 그 육질이 다 빠져나와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짤 때 너무 푹 익히거나 또 물을 많이 넣거나 네. 그러면은 물기가 많아요. 네. 이 가지 요리는요, 저온으로 구웠대요. 그런데 물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이게 오일
오일을 살짝 했지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민트. 그리고 네. 이 위에 있는 게 약간 소금 맛이 나요. 이것도 네. 아까 얘기했던 갤랑드 소금인 네. 것 같아요. 그 맛이 있는데 겉에 전으로 숙성해가지고 맛있어요. 치즈하고 선생님, 우리 음식을 이 패션하고 좀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음식하고 패션하고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온 뒤부터 옷이라는 게 꼭 필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보온도 되고 가려야 되고 하니까. 근데 패션이 대두가 되면서부터 네. 음식에 첨가되는 조미료라든가 향신료가 주는 어떤 풍미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패션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풍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을 이해하려면 아유 뭐 그러잖아요. 집에 옷 많은데 뭐하러 옷을 사? 또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멋부리면 벼락 멋쟁이, 뭐 안 좋은 옷 좀 그런 얘기를 네네. 하는데 지금 패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기 음식에 들어있는 향신료처럼 풍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똑같이 살다가 죽지만 풍미를 더 많이 느끼고 거기에서 행복감도 느끼고 또 그러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사회가 좋고 그리고 나라가 좋고 전 세계가 다 행복한 사람들의 어떤 장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인생에 또 풍미를 주는 옷과 음식을 가지고요.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메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음식 아세요? 달고기. 달고기인데 네. 피쉬에 네. 칩스. 네. 전에는 네네. 이거 잡으면 재수없다 해서 다 버리고 동물도 사료로 썼어요. 달고기가요? 네. 지포. 아 맞죠. 지포. 지포과예요. 이게 쥐치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쥐치 맛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또 개발해서 맛있고 청와대까지 갔다 오고. 달고기가요? 네. 달고기에서 달콤한 맛이 나나. 그랬더니 달 모양이 있어서 달고기로. 네. 이게 이상하게 먹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술을 봐야 되는데 모양을 생각해. 선생님 먼저 달고기 한번. 영국에도 없는 패시앤칩스. 원래 패시앤칩스는 이 소금 막 뿌려가지고 좀 짜잖아요. 영국은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맛있는데요? 왜 이 고기를 안 먹었죠, 선생님? 몰랐습니다. 몰라서, 맞아, 몰라서. 맛있어요. 이상하게 생기면 다 안 먹었나 봐요. 그리고 육질이 되게 부드럽죠? 예, 상당히 부드럽고요. 이 소스가 약간 매콤한 게 고추장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게 약간 계란 맛이 좀 나는데, 계란하고 해가지고 만든 소스라고 하네요. 맛있어요. 선생님 원래 피시앤칩스 좋아하세요? 네, 생선류를 좋아하는데 해물도 좋아하시는군요. 고기보다 저는 소고기보다는 네. 생선류를 좋아합니다. 아, 어릴 때부터요? 네. 그래서 평상시 식습관이 네. 어른 돼서 어떤 유전인자로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요. 선생님 그 디자인은 언제 하세요? 낮에. 낮에? 네. 주로 기본적인 거는 회사 일은 회사에, 집에 있는 집일 딱 구분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절제된 생활을 하실 수 있죠? 저는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작업들 하다 보면 디자이너들은 보통 밤새고 그렇게 하는 줄 거의 알았거든요. 네, 거의 그런데, 저같이 롱타임으로 오랫동안 한 길을 간다는 거는 분명히 그 속에 노하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떤 거였어요? 그 노하우가 아마 그런 습관인 것 같아. 그래서 지치지 않고 또 디자인하는데 힘들지 않고 그리고 남들 힘들다고 고만둘 때 나는 꾸준히 내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들어보실래요? 이 음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소고기 다진 스파게티인데 면이 안에가 구멍이 나 있어요. 제가 이태리에서 이 음식을 처음 먹어봤을 때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먹는 곱창도 여기 스파게티에 곱창을 넣네 했는데 딱 곱창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 먹을 때 소고기가 입안에서 아주 고소하게 퍼지는데요. 그걸 잘 뭉치지 않고 하나하나 흐트러지게 그 소스 맛하고 어우러져 있습니다. 소고기하고 야채도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도마도 소스도 많이 들어가서 그 도마도 풍미도 많이 나네요. 선생님은 이 스파게티 집에서도 잘 해드세요? 가끔요. 어떤 스파게티 주로 하세요? 제가 이태리에서 뭐 나폴리나 볼로냐 같은 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네. 한국에 와서 그 생각이 나서 이태리 집을 갔는데 전혀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더니 소스 맛도 있고 뭐 원재료 맛이 틀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끔 생각나면 했는데 예. 지금은 집에서 할 필요 없이 네. 이태리 식당 가면 다 그 맛을 내는 거예요. 연구 안 해도? 네. 네. 그래서 좋아서 쉽게 먹게 되죠. 네. 이거 덮어놓은 종이인데 이 종이 도대체 뭐예요? 아까 뭐 이렇게 적으시던데요. 나의 열정을 주는 어떤 핵이자 어떤 지침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 사람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가슴을 뜨겁게 했던 분 네. 그 장광현 선생님의 가슴을 네, 어떤 분이신데 저도 궁금한데 선생님 정약용? 네. 네 정약용 선생님이 실학자신데 어떻게 만나본 적 없으시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이 조금 넘는 사람인데 네. 정조 때 사람이죠. 네네. 그분이 그 시대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현대에 살면서 제가 비추해 봤을 때 이분은 천재이자 건축가이자 정치가이자 시인이자 화가이자 발명가이자 다 갖추셨죠. 네, 다 갖춘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레오나도 다빈치 같은 그런 말씀을 저한테는 예 아니 그런 말씀이 맞겠네요. 네. 네네. 그럼 노라노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저 미니스커트. 모든 국민들한테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지게 만들었던 옷으로서 뒤집어지지만 다 관심 있고 하고 네, 싶었던 멋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많은 1세대 디자이너들이 다 이분을 보고 네네. 감동을 받아서 디자이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사실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샤넬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렇네요. 예, 근데 우리 거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 거기 때문에 등한했던 게 저는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웠죠. 그래서 이분을 지금 이제 두 번째로 했고. 그렇네요. 이 방시혁이라는 요즘 뭐 최고의 BTS를 네. 그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게 한 뭐 그 토대 위에 또 토대를 마련한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K-POP 문화가 세계 정상에 올라갔고 또 이분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했겠지만 이분이 네. 뚜껑을 열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의 우리의 K-POP의 국력은 이분이 아마 꽃을 피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좀 많이 나와서 각 분야별로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가가 되고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광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역사에 대한 생각이 깊으시고 이 역사 얘기할 때마다 이 가슴에서 뭔가 이게 끌어오시는 어떤 애국적인 그런 마음이 눈가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인생은 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어요. 네. 밥을 못 먹으면 죽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에너지원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고 멋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은 음식을 맛있게 건강하게 먹어야 이게 유지하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음식이야말로 정말 공기와 같고 꼭 필요하고 인생은 음식이다. 네, 김희영의 인생의 맛집.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성복의 토대를 만드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아마 미래의 청년들에게 한 획을 그어주시는 그런 장광영 선생님과 함께 봤습니다. 인생의 맛집에서 맛집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맛집을 찾아드립니다. 김영희 인생의 맛집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인생은 맛집이죠? 인생은 음식이다. 네.